그 우리가 줄소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? 젊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70선에 가가지고 죽어가는 거는 줄초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이제 분별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지. 우리 집안에 애군이 오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줄초상이 엄청난 애군이 오는 거죠. 이것은 젊은 사람이 퍽퍽 쓰러질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제 막 피어나는 이 젊은이라든지, 왕성하게 뭔가 하고 있는 젊은이라든지, 뭐 이런 꽃다운 사람들, 뭐 이런 게 이제 막 이렇게 집안에서 막 지금 단시간에 막 죽어나간다 이거죠. 몇 년 안에 아주 막 2, 3년 안에 막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, 그런 것들을 애군이 올 조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. 근데 연세 많은 분들은 정리돼 주는 거죠. 연세 많은 분들은 앞에 갈 분들이 지금 가는 거예요. 요런 거지. 그게 우리가 안 좋을 조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. 이걸 기아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져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. 응? 어른들이 가시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.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만져보는. 그래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식구가 다 모이잖아. 아들이 죽으면 식구가 다 모이는 일은 없거든. 어른이 돌아가시면 식구들이 다 모인다 이 말이죠. 안 오면 명분이 안 돼. 그럼 식구들 다 모이는 거는 뭐를 뜻하냐? 너희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뭔가 삶에 우리가 빠지고 나서 너희들이 삶을 의논해서 앞으로 가라는 거거든. 그래서 식구가 모이가 며칠씩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걸 의논을 바르게 하지 않고 뭐 금방 왔다가 누구는 갚고 금방 왔다가 누구는 갚고 몇 명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다.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 말이에요. 사람이 오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.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가족이 모일 때는 왜 모이는가? 사람이 움직이는데 0.1초라도 그냥 움직이는 법이 없어.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는 다 먼 데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, 이런 모일 때는 회의를 하고, 뭔가 우리가 빠진 게 없는가를 찾아보고, 또 이걸 같이 우리가 힘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서 뭔가 노력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조상들이고 하늘에서 너희들을 구부살피고 있고 이 의논 한 데서 결정을 하는 대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한단 말이에요. 전부 다 뿔뿔이 다른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다 쳐버린다. 요런 거. 그렇게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게 꼭 그것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인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, 어른들이 이 노력하며 살아서나 못한 것이 뭔가, 우리 자손들이 어른들의 얼을 빛내는 것은 어떤 일들인가, 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. 지금의 우리 국민들이 지식인으로서의 고등교육 이상 받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삶은 그런 생각 정도는 해야만 되는 때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어떤 교육에서도 우리가 기초를 그렇게 안 가르쳐 줬으니까 이런 걸 못 만지고 지나가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형제들이 다 갈라지고 주위에 뭔가 우스선해지고 이상하게 돌아가 버린단 말이지. 이럴 때 결집력을 다시 모아서 힘을 가질 수 있을 때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제사 때는 다 모이게 하려고 방편으로 제사가 필요했었던 거지. 그걸 이렇게 그 굴비 하나 얻어먹으려고 제사 떠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제사가 처음에 유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응? 내가 가고 나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 결집을 할 것인가. 이래서 이 어른들의 지혜가 내가 간 날을 기일로 해서 다 가족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하도록 해주려고 이 방편을 만들어 놓은 게 제삿날이에요.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. 내가 나와 보니까 대자연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지금 그냥 제사가 지금 이런 것도 깨우치지도 못하고 해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큰 손실이죠.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정리를 해놓고 찾아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 조상님들은 그냥 제사만 모시고 제삿날의 의미를 깊이는 우리가 만지지 못했던 걸 우리가 마무리해서 인류사에 이 답은 내놓고 나서 이게 없어져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닌가. 그래서 우리 선조님들은 아주 깊었다. 그리고 노력을 하셨다. 이런 것들이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. 이게 오늘날 우리 지식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. 이게 이제 조상의 얼을 빛내는 일들이고 작게는. 그러니까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이제 생각해보는 공부도 하고 뭐 요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. 그럼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인제 조상님들이 안심을 하고 이 집안이 헷갈리게끔 기운이 안 돈다 이 말이죠. 좀 이해가 가요?